뭐 재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재혼. 어, 이 정도 되면은 요즘은 뭐 시운세 정도 되시면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뭐 재혼은 한번 갔다가 오시고 뭐또두번 하실까 말까 하는 이런 행운이 이제 그런 나이잖아. 왜 웃어? 왜? 너무 쿨해? 네. 어, 그럼 쿨해야지. 난 항상 쿨해. 두 번째 선생님이 뽑아주신 띠가 닭띠 뽑아오셨어요. 닭띠. 네. 또이 닭띠분들의 운세 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랑 또 대박나는 띠로 뽑아오신 이제 이유, 좀 좋은 이유,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있잖아. 29, 41, 쉰셋, 65세는 내가 어떻게 적었냐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적었거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동쪽, 서쪽, 남쪽. 29은 동쪽, 41은 서쪽, 쉰셋은 남쪽, 65세는 북쪽. 이렇게 방향을 조금은 틀어서 가라 그래. 왜냐면 29, 41, 쉰셋, 65세 이 분들이 이동의 변동에 있는 운세거든. 내년에 가서. 그러기 때문에 29은 9수가 걸려 있잖아. 우리가 항상 그쵸? 말하는 네, 게. 그렇기 아홉수. 때문에 9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동부동을 잘못하면은 조금 몸수가 곤곤하고 내가 조금 꿈자리 몽상이 안이 좋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29은 되도록이면 이동병동 하지 말고 그냥 앉은맞은 터전 그대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변동을 한다 그러면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뭐 비방들 많잖아. 그건 내가 말안 해도 아니까. 그런 거 봐가지고 다른 거 보라 어 그저 있으시죠? 유튜브 그럼 내 것만 보지 않아도 돼. 다른 것도 봐. 그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게 좋아. 29은 특히. 41, 쉰셋, 65세는 41은 서쪽, 쉰셋은 남쪽, 65세는 북쪽. 이렇게 방향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거는 내 그냥 의견이야. 내 할아버지들이 주는 공수고 신령님에서 주는 내 공수니까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공수니까 그렇게 하고 아팠던 몸도 내가 조금 나아지는 운세야. 그동안에 내가 조금 답답한 형국이었으면은 41, 쉰셋 이분들이 지금 내가 보면 관뚜껑 열고 나오는 형국이거든?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잖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관뚜껑이 연다 그러잖아. 그만큼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는 해운년이야.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하는 것도 괜찮고, 뭐든지 뭐 재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재혼. 이 정도 되면은 요즘은 뭐 쉰셋 정도 되시면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뭐 재혼은 한번 갔다가 오시고 뭐또두번 하실까 말까 하는 이런 해운년이죠. 그런 나이잖아. 왜 웃어? 왜? 너무 쿨해? 그럼 쿨해야지. 난 항상 쿨해. 내가 성의 없이 점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나 진짜 성의 씨 네, 보거든. 저 원래 지금 스타일이 원래 이러신 원래 거니까. 이래. 아니 손님 와도 난 원래 이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의 없게 봐주지는 않아. 지금 되게 열심히 봐주시고 있는데. 나 오늘 영양제까지 맞았어. 네. 봐봐. PD가 나한테 세 편만 찍으면 기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봐봐라. 나 오늘 영양제 먹고 영양제 맞고 기 보강해가지고 지금 이빨 충전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영빨 제대로 막 뜨고 있어 지금. 그럼 닭띠분들은 이렇게 또 좋은 것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닭띠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좀 운세 알고 싶다, 자기 자신의 운세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죠? 수명당 010775452954. 좋았어. 네, 왜 웃어? 알겠습니다.